지난 6월 글로컬 대학 사업 탈락 여파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충남대와 한밭대 간 통합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됩니다. 한밭대가 지난달 통합에 대한 의지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충남대도 이에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컬 사업 신청 당시 빚어진 혁신기획안 중복 제출 사태 등 두 대학의 무너진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급물살을 탔던 충남대와 한밭대 간 통합 논의가 멈췄습니다.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동안 1천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의 동반 탈락 여파가 계속된 겁니다. 두 대학교는 통합을 전제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했고 교육계에서 글로컬 대학 30사업 준비 과정의 모범 사례로 언급될 정도로 선정에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지만 지난 6월 돌연 탈락했습니다. 두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공동혁신기획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한밭대가 접수 마지막 날 합의된 기획서와 다른 내용의 기획서를 별도로 제출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밭대는 IST과학공학원 설립 관련 세부 내용에 특임총장 자리와 공학계열 덕명 캠퍼스 전면 재배치를 충남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부에 별도의 기획서를 중복 제출했습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로 하여금 통합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관측입니다. 교육부가 내년에도 10개 학교를 글로컬 사업에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관심은 충남대와 한밭대의 통합 전제 재도전 여부입니다. 지난달 한밭대 오용준 총장이 학내 구성원들과 충남대에 대한 사과와 함께 통합 논의 전담기구 구성 등 통합 의지를 밝힌 가운데 공은 이제 충남대로 넘어왔습니다. 충남대도 차기 총장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한밭대와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또 글로컬 대학 선정과 대학 간 통합을 별개로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통합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합은 양교의 상호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글로컬과 별개로 통합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충남대 이진숙 총장이 이르면 다음 주쯤 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막혀버린 통합의 물꼬가 다시 트일지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